레이프 가레토. 갸레토. 리프 갸레토. 레이후 갸레토. 레이후 갸레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노래하는 영혼의 베이스. 아,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 국민적으로다가 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베이스 이태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참 한결같아. 네. 아니 이래도 노래를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들을 때까지. LP 판을 컴퓨터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꽤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우리 최희철 선생님이 그거 많이 했어요. 맞아. LP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 네. LP 애호가님. 정말 그 방 안에 벽면 하나가 다 LP로 채워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LP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아. 성남 저 중원구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른 정형외과 원장 염태아 원장께서 온 벽면이 한 두 면인가 세 면이 네. 벽이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참 누가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전부 벽면이 전부 그 LP로 예? LP로 예?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세요. 예? 네. 근데 그 염태 원장이라고 저한테는 참 생명의 은인 같아. 우리 어머니도 잘 보살펴주고 예? 예? 그런 분이 한 분 예? 계시는데 네. 어, 그분하고 얼마 전에 같이 맛있는 저녁을 예? 먹었어요. 예? 예. 염태아 원장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예, 종종 LP 자켓 사진하고 LP 플레이하는 그런 예, 그 게시물을 많이 올리셔갖고 그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네. 그 제가 지금 약간 흥분이 돼서 우리 최희철 선생님이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네. 이렇게 저기 뭐야 오디오를 겹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자켓 사진하고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음악을 올렸냐면 LP로 1970년대 활동했던 네.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이라는 곡. 베이비 컴백. 뭐 네. 베이스가 뭐 이런 노래였어. 네. 이런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을 다 올렸는데 야 아침에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만 좋더만. 어, LP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종다양하게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께 이제 매달 일정량을 렌탈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번 달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요. 이 앨범이 나와서 너무 반가워갖고. 야, 이 형이, 이 형의 옛날에 그 월간 팝송 내지는 이 우리나라 이 그 팝 매거진에 나오는 이 형의 정식 명칭이 리프 가렛이었어요. 리프 가렛? 리프 가렛.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레이프 게럿. 레이프 게럿. 어, 네. 레이프 게럿이라는 그 형님인데. 이렇게 돼 있고. 어, 형님이 참, 야, 형님 지금 진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진짜 제가 좋아했던 그런 네. 어, 팝 아티스트였고. 네. 야, 여기 1호가 많네. 네. 이게, 요게 띠지라고 하잖아요. 띠지. 네. 어, 외글씨가 많네. 여기 네. 외글씨가. 요게 일본어로 띠를 의미하는 오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얘를 그냥 오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LP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어, 해요. 그러네요. 여기는 네. 요거 요거는 제가 대충 보니까 뭐 레이후 가레토. 야레토. 어, 레이후 야레토. 네. 레이후 가레토 데스. 이건 네.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후린스노 슈마츠. 왕자의 주말 뭐 이런 왕자, 것 같아요. 지가 왕자라 이거지 이 형이 네. 이제. 근데 오, 왕자라긴 좀 그렇고 전 확실히 귀공자 같긴 하네요. 귀공자 같긴 한데 뭐 약간 뭐 옷가마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포스트카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두꺼운 종이에 인쇄가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점선으로 처리가 돼 있어갖고 이걸 뜯어서 엽서처럼 쓸 수가 있어요. 1970년대 이게 78년에 어, 나왔네요. 78년이면은 제가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쯤으로 저 사료되는데 저는 두 살 때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전 세계를 강타했던 곡이 있는데 네. I was made for dancing. 네.
자기가 춤을 추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이야. 아. 나는 춤 아니면 죽고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창력도 괜찮았어요. 맛깔스럽게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도 저 형이. 원래 근데 가수라기보다 그냥 하이틴 스타 이런 하이틴 느낌이 스타, 네. 더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하이틴 스타 웬만한 하이틴 스타들이 이 보컬 능력들이 좋았어요. 네. 가창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보컬 능력 어떤 보컬의 색깔 이렇게 저는 논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괜찮았던 걸로 사료가 되고 제가 중학교 1, 2학년 무렵에 네. 저희 또래 여학생들이나 초등학생, 국민학교 여학생들한테는 정말 우상 같은 그런 존재였고 네. 정말 이뻤어요. 우리나라에도 내한 공연 한 번 온 적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숭의음악당 대강당, 숭의음악당에서 네. 숭의음악당 대강당이면은 거짓말이야. 숭의음악당에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아, 대강당이 없어. 대강당이 없어. 숭의음악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막 난리가 난 거야. 저는 그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저랑 그때 같이 교회 다니던 그 여학생들이 있어. 네. 여학생들이 주정이, 이남주, 또 무슨 하여튼 그런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네. 하여튼 1966년생, 67년생 이런 여동생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공연을 보고 와가지고 네. 뭐 뭘 던졌대는 둥 뭐 이러면서 뭐 저기 뭐야 약간의 그 속바지 같은 거 막 던지고 네. 이랬대요. 야, 그걸 왜 던질까? 모르겠어. 속바지 밑에 갖고 이렇게 이렇게 뭐 감싸개 이런 거 막 네. 이렇게 던지고 막 이랬대는데 하여튼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1960년대 말 70년대는 이제 클리프 리처드 네. The Young Ones 있잖아요. 다리 이거 한 번 또 The Young Ones 다라리라라라라 영원, 그 영원 몇 개 몰라 네. 우리가 영원. 우리 영원하잖아 무식, 네. 무식하기가 영원한 거 몇 개 모르는데 이 클리프 리차드가 왔을 때 그렇게 그 송네이들을 그렇게 언더웨어들을 그렇게 많이 던지셨는데 네. 이날도 숭의음악당에 공연하러 1979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전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네. 근데 그때도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야 그래 근데 또 그걸 가지고 그, 또 거기 그 스텝 또 할아버지가 그걸 다 수고해가지고 나중에 그 찾아가라고 이 반스는 누구 반스니? I was made for dancing이라는 이 곡은 이 대한민국 파퓰러 음악 역사상에서 네.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시고 어머니 밑으로 6남매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하고 저하고는 5살 차이밖에 안 나갖고 저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 그 문화를 저는 정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거를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음악이 어렴풋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언젠가 그 현철 성대모사 한번 하시면서 이 노래를 번안한 거를 부르셨잖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 앨범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죠. 최철 선생님. 네. 이 곡이 그 B마이너의 곡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B마이너면은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높아. 네. 현철과 볼 때 버전은 A 마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게 춤을 춰야 즐겁게 다정한 연인들 모두 모여 이거구나. 네. 야, B 마이너면 현철 성대모사. 다 함께 춤을 춰요 즐거우게 다정한 연인들 모두 모여. 이건 높네. 안 되겠다. 요거는 네. 요거는 저 저기 저 김종서 씨나 김경호 씨가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네. 이 I was made for dancing이라는 곡의 그 여파가 네. 80년대 중반까지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곡만 연주하면 막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랬걸랑. 네. 근데 이때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밴드들이 연주했는데 유일하게 앨범으로 남아있는 거는 현철과 벌떼들의 다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발표하신 게 그 네. 어떤 팀 하나 정말 사운드 제대로 코드 정확하게 카피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팀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연주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뭐 그리고 이 코드도 네? 다 함께 춤을 춰요 즐겁게 다정한 연인들 모두 모여 마음껏 춤을 춰요 즐겁게 사랑이 눈을 속삭이네. 이런 그 코드의 진행이 이게 쉽지 않았거든. 일반적이지 않죠. 네. 좀 다 보통 많이 가는 진행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중간에 그 후렴 가기 전에 있는 네. 섹션도 원, 투, 쓰리, 포. 따가다가다따따따따가다가다따 이것도 이 섹션이 칼같이 맞아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게 이빨들이 잘 안 맞았을 거예요. 어그적거렸을 거야. 이게 안 맞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조금 어그적거려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맞지. 어그적거리는 거. 예. 이런 건 이빨이 안 맞는다고. 자, 정확하게 하면 원, 투, 쓰리, 포. 잘 맞네. 이렇게 네. 맞아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섹션도 상당히 그 신경 많이 써서 편곡한 그런 곡으로 네. 생각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 곡에 현악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틀어볼까요? 네, 현악기도 나오고 또 이 브라스 혼 섹션도 이 관악기도 나와가지고 금관악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 화려한 그런 편곡 사운드 메이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트럼펫 쫙 나오네요. 아따 이것이 아따 이것이 네. 아 여러분들 베이스를 만약에 그 전공하시고 베이스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곡은 베이스 라인 한번 따서 연주 진짜 잘했어요. 오리지널 리치도 한번 따가지고 요걸 한번 연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베이스를 연주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신이 나고 네. 이 우울했던 마음이 없어져요. 네. 우리가 음악 치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음악 사실 여러분들이 울적한 마음, 우울한 마음, 모든 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이 참 우리가 이 침체된 뭔가 이 침체되고 네. 뭔가 억압받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네. 아주 그런 그 해소됨을 아마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한번 가볼까? 네. 원, 투, 쓰리, 포. 1978년도에 발표되었던 네. 정말 세기의 슈퍼스타 우리 레이프 게럿. 여기 아까 일본말로 적혀 있긴 했는데 뭐 일본말로 그렇게 한 거는 이 원판 자체가 일본에서 유입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일본말을 좀 이렇게 좀 사용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또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레이프 게럿의 I was made for dancing이라는 곡 한번 꼭 카피해 보시고 또는 네. 좀 들으면서 좀 즐겨보시고 좀 춤도 좀 추시고 네. 이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서 또 무슨 뭐야 그루빈 뭐, 그루빈 on a Sunday 아프다 눈 뭐 이런 노래 있어 그루빈 on a Sunday 아프다 눈 진짜 그런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 들어보면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뭐. 네. 안정적이다. On a Sunday 아프다 눈 눈이 아프다고요?
노래 듣는데 네. 그대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움켜진 곳에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지? 아. 자, 뭐 그러면 추가를 해서 저 레이프 게롯의 I was made for dancing 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어지는 그루빈이라는 그루빈이라는 곡과 동시에 우리 가왕 용필이 형님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의 세 곡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앨범 제목은 Feel the Need. Feel the Need. 네, 그런 yeah. 타이틀이고요. 네, 좋아요. 에이프 가렛. 1978년작입니다. 야, 진짜 잘생겼어. 머리 잘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 근데 약간 푸들같이 생겼는데 그러네, 귀여운 진짜. 것 같아.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고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미크론이 우리를 많이 속박하고 우리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그런 나날의 연속이지만 저희 방송 보시고 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반갑.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룹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좋은데요 이거?